안녕하세요. 내게 온 라디오 첫 번째 시간 DJ 영이에요. 죄송합니다. DJ 박서영입니다. 지금 속으로 내게 온 라디오는 또 뭐야 하시는 분들 아마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았었죠. 인천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평소 가족들 또는 지인들에게 직접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이 사연들로 우리 이벤트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냥 묵히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 아쉬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특별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전화로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긴 말이 필요할까요? 내게 온 라디오 첫 번째 사연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살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영훈님 반갑습니다. 어머님께 사연을 남기셨는데 어머님이 팔 수술을 하셨다고요? 9월에 이제 일 마치시고 돌아오시다가 잘못 넘어지셔가지고 아, 정말요? 대형병원 가서 수술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걱정 많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철심을 박아둔 상태라 아직도 좀 수술주의가 앞으로 힘들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곧 좋아지시길 바랄게요. 영우님, 어머님이랑은 사이가 조금 어떤 편이셨어요? 그냥 뭐 의례 가족들 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좋을 때 한없이 좋다가도 좀 이제 뭐 싫을 때 가끔 좀 싫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제 잘못이죠 뭐. 근데 보통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애정 표현도 서슴없이 하는 것 같고 애교도 많으신 것 같던데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집 아들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다가 이제 팔이 그렇게 되시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고생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또 평소에는 조금 쑥스러워서 차마 못했던 말도 있잖아요. 오늘 다 터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엄마, 제발 살 좀 빼고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자. 엄마 사랑해. 아드님이 진짜 너무 살가운 아들 아니신가요? 우리 어머님은 이거 좀 못 보시게 해야겠어요. 혹시 영훈님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요?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게 온 라디오 첫 번째 사연자 우리 김영훈님 앞으로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어머님하고 손잡고 이렇게 등산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효자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효자가 되실 우리 김영훈님의 사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연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정호라고 합니다. 아, 네, 김정호님 반갑습니다. 대전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연 응모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기 제가 평소에 이제 부모님하고 아들한테 이제 좀 미안하고 좀 또 고맙기도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남겨주신 사연을 보니까 지적장애를 앓고 계신 아드님하고 아드님을 돌봐주고 계시는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예예. 예, 예. 요즘 가족분들하고는 어떠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뭐 부모님하고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뭐 방문하고 아들도 보고 있고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말다툼을 좀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문제로 자주 다투시나요? 하루하루 일당제라고 하죠. 뭐 그런 일들 하니까 자꾸 이제 특히 아버지가 걱정스러우셔갖고 조금 그거에 대한 염려스러운 뭐 잔소리 아니면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솔직히 고마운 마음은 많이 있는데
막상 또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고마운 마음이 싹 잊고 막 짜증만 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아직 부모님한테 신세지고 있고 뭐 아들도 맡겨놓고 했는데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마음이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투고 나면 또 마음이 영안 좋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아는데도 마음이 좀 그쳐요. 이렇게 또 내게온 라디오를 통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부모님께 또 아드님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지금 한번 남겨주세요. 부모님, 저 열심히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제 아들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평소에 잘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항상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 더 저보다 속이 깊은 것 같아갖고 더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곧 아빠가 보란 듯이 일어서서 다시 태우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조금만 힘내자 아들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사연이었는데요.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최근에 언제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말로는 언제 했는지 잘 모르는데 평소에 부모님하고 통화나 이제 뭐 이렇게 대면해서는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아버님, 부모님께서도 아들 마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드님도 그렇고요. 예. 앞으로도 아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 또한 역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자 분이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산에 사는 아들 한 명의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겨주셨던 사연을 보니까, 아드님이 입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입대를 그럼 했죠. 지금은 입대하셨겠네요. 네, 그쵸. 예. 혹시 아드님하고 사이는 어떤 편이세요? 처음에는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너무 밖에 다니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안에서 이제 노는 걸 집에서 노는 거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니까 단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대인 관계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군대 가서 더 좋아진 것 정말요? 같아요. 엄마가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네네네. 그럼 우리 아들의 장점 딱한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아들요? 네. 귀엽고요. 예. 아무래도 그냥 무녀동남이다 보니까 예, 조금 어지도 되고 좀 그냥 좋죠. 아드님이랑 평소에 이렇게 좀 돈독한 사이셨나 봐요. 아드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던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들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 이제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일하러 다니느라고 널잘 챙기지 못했어. 그리고 아들님이 좀 대외적으로 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친구도 많고 이렇게 좀 활동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잘안 돼서 엄마 많이 속상했던 거 있었는데 군대 가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나아지고 대외적으로 밝은 아이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엄마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 사회에서 큰 어른으로 자라고 모든 일이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잘 되기를 바랄게.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제가 아드님이면 이 사연을 듣고 좀 눈물이 날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은 이 아드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걸 들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이 들리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더 정겹고 더 그립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그럴 것 같네요. 우리 아드님 군 생활 무사히 마치시고 얼른 제대하셔서 또 어머님과 즐겁게 이 친구처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게온 라디오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각각 멋진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사랑이 지극한 아드님까지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왠지 마음이 찡해지면서 나는 부모님께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많은 깨달음과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내겨온 라디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멋지게 용기 내주신 시민분들의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